뉴 카테고리 라인업의 세대 교체를 단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NAG가 GAG로 계승되면서 바야흐로 대폴더블폰의 시대의 막이 열리게 된 것이죠. 찐이다 찐! 테크 요정 뷰티크의 덕진입니다. 지난 17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삼성전자 제52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주주와의 질의응답 시간에 갤럭시 노트 21 단종설에 대한 진위를 밝혀달라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이목은 삼성전자 IM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고동진 사장을 향했죠.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하반기 출시가 유력했던 노트 시리즈가 나오기 힘들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이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갤럭시 S 시리즈, 하반기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출시 공식을 유지했던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 라인업의 대격변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갤럭시 S21 울트라 S펜 지원으로 인한 부담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뉴 카테고리 라인업의 세대 교체를 단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NAG가 GAG로 계승되면서 바야흐로 대폴더블폰의 시대의 막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갤럭시 S21 울트라보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지폴드 3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시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재살 갉아먹기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S펜을 활용한 플래그십 모델을 3개나 내는 건 자멸행위나 다름없거든요. 고동진 사장은 갤럭시 노트 단종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연내 출시가 어렵지만 내년에는 신제품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사를 비춘 것이죠. 하지만 이미 노트만의 전유물이었던 S펜이 갤럭시 S 시리즈와 G 시리즈로 확대됨에 따라 설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출시 연도와 숫자를 맞추는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미루어 볼때 갤럭시 노트 21 출시는 사실상 물 건너봤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설령 나온다 해도 본작을 의미하는 넘버링보다는 FE와 같은 이니셜이 붙은 채 유작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은 폴더블폰을 미래의 먹거리라는 확신을 갖고 차기 전략 제품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S 시리즈, 하반기 노트 시리즈를 출시하던 기존 전략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죠. 포지션이 겹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되니 S와 노트 시리즈를 통합하고 하반기에 폴더블폰을 전면으로 내세워 아이폰과의 정면 승부를 택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절치부심의 각오로 오는 3분기 출시가 예정인 초프리미엄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3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경이로운 혁신 기술이 대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혁신 기술 첫 번째, 펜 입력 가능한 UTG. 올 하반기 갤럭시 노트 21이 출시되지 않은 건 갤럭시 21 울트라가 아닌 갤럭시 Z 폴드 3 때문입니다.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해도 컨셉이 너무 겹치게 되면 자기 잠식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되죠. 이를 막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한 것입니다. 삼성은 이미 폴더블폰용 펜 입력 기술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5월부터 관련 부품을 양산하고 7월 폴드 3 완제품을 생산하여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안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펜 입력을 구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펜의 움직임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입력 장치이자 자기장을 감지하는 일종의 센서 기판인 디지타이저가 폴더블 방식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죠. 평평한 폴더치 스마트폰은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접고 펼쳐지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내부에 탑재되면 이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펜을 화면에 대고 글씨를 쓸때 생기는 충격과 압력 등을 견딜 수 있는 커버 윈도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매끄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야 S펜 사용 시 진짜 필기를 하는 듯한 아날로그 감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폴드3에서는 전작에 적용된 UTG보다 두꺼워져 펜 입력을 견딜 수 있고 유연성까지 갖춘 UTG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펜 장착만 되면 사실상 궁극의 폴더블 노트가 되는 셈이죠. 혁신 기술 두 번째, 폴리스 디스플레이. 편광판이 없는 OLED 패널이 폴드3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편광판의 역할은 빛을 걸러내고 조절하는 반사 방지인데요. OLED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때문에 백라이트가 없고 OLED 소자와 TFT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TFT 전극을 구성하는 물질의 경우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 소재라는 것이죠. 반사율이 높아 광택이 나게 되는데 조명이나 햇빛과 같은 조도가 높은 환경에서 OLED를 보면 반사된 빛 때문에 화면을 보기 힘들어서 편광판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트레이드 오프로 OLED 발광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밝기, 명암비와 같은 성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폴드3에서는 업계 최초로 편광판 없는 OLED가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은 OLED의 반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블랙 PDL이라고 불리는 격벽 소재를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OLED 패널은 적,
녹, 청색 빛을 내는 유기 발광 물질을 이용해 색상을 표현하게 되죠. PDL은 유기 발광 물질의 증착이 이루어지기 전 각 서브 픽셀의 증착 영역 이외 부분에 형성되는데, 블랙 PDL이 RGB 픽셀이 간섭되지 않도록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편광판이 반사 방지 기능을 수행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폴드3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경이로운 디스플레이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는 얘기이니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혁신 기술 세 번째, UDC 폴더블 폰. 아직 적용 여부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폴드3에는 안쪽 메인 디스플레이어에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즉 UDC 탑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어 밑에 카메라를 배치해 외부에서는 카메라가 보이지 않게 하는 기술로 삼성 내부적으로는 언더 패널 카메라로 부르고 있죠.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경우 전면 카메라 배치 때문에 아이폰처럼 화면 상단 일부가 홈이파인 노치 형태나 갤럭시처럼 작은 구멍을 뚫는 펀치홀 형태로 디자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UDC가 적용되면 디스플레이어 뒤에 카메라가 배치되기 때문에 노치나 홀이 필요 없게 되고 기기 전체를 오롯이 화면으로만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폴드3는 역대급의 스크린 투 바디 비율을 가진 완전한 풀스크린의 메인 디스플레이로 제공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화면 뒤로 배치하면 디스플레이가 가려지기 때문에 원활한 촬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렌즈로 들어와야 하는 빛이 굴절될 수도 있고 광량이 떨어져 저조도 환경에서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죠. 부품 공급을 맡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특수한 디스플레이 설계를 통해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메라가 배치되는 부분만 픽셀 간격을 넓혀서 개구율을 확보해 카메라 부분만 빛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삼성전자 시스템 LSI의 도움을 받아 이미지 보정 알고리즘이 적용된 UDC에 최적화된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폴드3가 세계 최초의 UDC 폴더블 폰으로 출시될지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또 하나의 경이로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니케이 아시아에서 삼성이 올해 말 화면을 두 번 접는 G 형태의 폴더블 폰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이죠. 이미 지난해 삼성이 출원한 관련 특허를 통해 두 번 접는 더블 폴딩 폼팩터가 등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G 시리즈에서 보여준 화면을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뿐만 아니라 화웨이 메이트 X처럼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이 결합되어 있어 하이브리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특징이죠. 두 번 접히기 때문에 완전히 펼치면 기존보다 훨씬 더 큰 대형 디스플레이가 구현됩니다. 또한 어느 각도에서도 고정할 수 있는 프리스톱 힌지를 이용하면 마치 컨버터블 노트북처럼 세워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니 훨씬 더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드2의 경우 접힌 상태에서 펼쳤을 때 화면 비율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앱 호환성 이슈가 발생되는 태생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주류 스마트폰에 적용되었던 16:9 또는 18:9 화면비를 채택할 것이라고 하니 훨씬 더 대중적인 사용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덕지인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